지금 의사지 왜 유튜브야? 제가 싸가지 없는 거는 맞죠. 그 정도가 한계예요. 지금 버스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뭐 하나요? 2020년 맞이 원장님의 새로 쓰는 프로필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 아, 인물이 잘 나온 사진 많은데 좀 잘 나온 사진 쓰지. 보시면서 아, 좀 이상한 거나 틀린 정보는 원장님이 매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닉네임 중에 하나 해보고 싶은 건 최근에 환자분한테 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있어요. 모버지. 머리카락 주신 새 아버지라 그래서 모버지라는 별명 주셨는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의사지 왜 유튜브야? 뭐 아는 분은 아시면 책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에 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작가 딸한테 보여주면서 의사, 작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였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해요. 경력은 전문이 따고 한 거 하면은 횟수로 13년이 됐죠? 그리고 개업은 2009년 했으니까 11년이, 횟수로는 11년이 됐죠. 그리고 유튜버가 한 지 2년. 그리고 작가 1년 되겠지 이제. 요게 일단 다시 쓰는 프로필 같습니다. 학술 저널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사실 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직접적으로 고객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하고 그 블로그를 요새는 더 열심히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나오네요. 그죠? 2010년부터 이제 두피문신을 시작을 해서 클리닉스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한번 나와봤으면 하는 그런 논문 모음집이거든요. 기술 쪽 살문시료에 대해서 또 역시 그게 제재가 됐어요. 그때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한국 성형외과 교과서가 출판됐거든요. 모발이식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 그리고 흉터 모발이식에 대해서 저자가 돼서 이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망의 2019년에 최근에 가장 핫한 저희 무바늘 레이저 두피문신 장비를 같이 개발했잖아요. 국제 모발이식 학회에 발표를 했고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성격은 네, 싸가지의 장점이 있죠. 싸가지 없지. 답정남은 뭐예요? 제가? 그리고 유명인을 닮았다. 이거 연정훈. 도경환 아나운서. 그런 과야. 우리 쪽에서 잘생긴 분들은 그 정도가 한계예요. 탈모밖에 모르는 바보. 사실 성형외과 처음 시작할 때 왜 모발하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막 그게 하나만 파서 부럽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딸 바보, 피규어 바보. 얼마 전에 또 좋은 걸 하나 영입을 했습니다. 어제 주문을 했고요. 건담 피규어인데 지용그라고 마지막 파이널 보스로 나오는 애가 있는데 그거 되게 괜찮아요. 싸가지 없는 거는 맞죠. 사실 뭐 듣기 좋은 건 이건데 이게 제일 듣기 좋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술을 할지 멈추지 않는 거는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좋죠. 연정. 2020년의 목표는 진짜 저희는 아주 소박합니다. 구독자 5만 갑시다. 5만.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요 두 개? 전혀 뭐 의료하고는 상관없는 대문에 써있잖아. 그래서 그거 말고는 요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또 2020년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다시 쓰는 프로필 해봤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게 돼서 촬영 끝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더 노력하는 의사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